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제50회기 목사의 이 취임식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무 기도 박희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 우리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참 아름다운 시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뉴욕 한인 목사의 50회기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과 소원 가지고 예배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사오매 우리가 마음의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참 이 한 회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많은 목사들에게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 특별히 뉴욕에 세운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 앞에 칭찬과 존경되는 귀한 목사님들과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0회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제 희년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아버지여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참 회무를 시작하는 귀한 회장님과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때로 진실과 정직을 버리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봉사한다면서도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개인의 유익을 먼저 쫓고 더러운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며 돌이켜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귀한 이 목사회 한 회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앞장서 섬기며 봉사하는 목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임원들 회장님 중심으로 한마음 하나 되어 하나님 목사회를 잘 받들고 섬기게 하셔서 뉴욕 지역의 수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목사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더 크게 배가 될 수 있는 목사회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볼진대 참 우리들이 뒤에서 방관하고 외면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모습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손가락을 거두어 자신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더 진실하고 깨끗해져 정말 이번 50회기 목사회는 어느 회보다도 칭찬받게 하시되 전무후무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받고 이제 이후로 더 날마다 크게 발전하고 크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뉴욕지부의 이 한인 목사회가 되게 하셔서 다가온 50년 이제 100년을 바라볼 때에는 더 크고 놀랍게 부흥하는 귀한 목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행되는 절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순서를 섬기는 목사님들 위해 장중에 붙잡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구와 옥기는 회장님 강건케 하옵시고 영력 있게 하시고 지도력 있게 하시고 더 지혜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안에 잘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회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임 회장 김진아 목사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사모님이 예. 양성 반응이 일어나서 예. 못 오셨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이 임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출발이 되네요. 그러면은 목사회 회기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회장 김진아 목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임원 되시는 우리 전임 임원 되시는 노기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기를 좀 인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 목사님 회장님 나오셔서 기 인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회장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께서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원 소개 전에 제가 순서상 제가 미리 총무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임사 먼저 해야 한다. 네, 다른 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김진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코비드에 걸려서 자가격리 중이랍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함께 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말을 들어서 저희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실행위원회 할 때 본인들이 다 정리를 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무님하고는 좀 연결이 좀 안 되시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임원 소개를 하고 취임서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또 옆에 또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가 또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 호명을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부회장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출된 김홍석 부회장님입니다. 총무 우리 한지리 목사님 이쪽 옆으로 그 다음에 서기 현영감 목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서기 김재호 목사 회계 정간호 목사, 협동총무 박희근 목사입니다. 서주시고 이분들을 해서 이분들 대표로 우리 김재호 목사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임명장 부석이 김재호 위에 적은 사람은 평소 본회의 회원으로서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본회의 운영에도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근본 50회기를 위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서기로 위촉합니다. 주후 2021년 12월 20일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 김명호 목사. 자, 그럼 함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사가 바로 있는데 여기 저기 빠졌네요. 저기 목사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미싱을 했습니다. 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대례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김 목사님은 저희 영적의 아버님이십니다. 30년 동안 제가 옆에서 섬기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아주 꺼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속으로 뭘 느꼈냐면은, 야, 우리 목사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말씀을 받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애걸복걸하고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신의도 무너지고 우리들의 모든 사명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아 내가 목사야기도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본연의 사명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사명할 때는 교회의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서로 협조해주는 그러한 풍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다 나가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부터 낮아지고 섬기는 한 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목사다운 향기를 또 목사다운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그대로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비싼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이니까 50회가 시작하면서 부탁 말씀 드리게 되요. 이따가 나중에 하십시오. 예식이 끝난다. 이것은 예식입니다. 예식은 예식대로 끝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오케이. 예. 제가 무슨 말씀하는데. 예. 잠깐만. 우리가 우리 김남수 목사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0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뒷부분을 깨끗이 우리가 정리하고서 넘어가야 된다 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직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회계사를 준비하셔서 이 새 임원진의 회계사를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이 제도라는 건 깨끗하게 돼. 목사님은 아니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번에 실행위원회 할 때 보고하도록.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다 끝나고 광고 시간도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예. 축하의 말씀 우리 진경 회장 되시는 방지가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 이런 형태에 구원면은 쉬운데 축하를 하라 그래서 이게 사실이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은 섬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섬기겠다고 나서니까 맨날 이제 부도수포면 난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회장과 부회장은 가만히 보니까 준비가 된 분들 같아요. 왜? 목회를 성실하게 하고, 또 우리 회장님은 대교단의 총회장을 이미 했어. 그래서 부회장은 교회협의회 회장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분들은 진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 수 있는 섬김의 귀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Honest to God.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다. 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임원진들은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모든 임원진들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후대가 계속 이것을 본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십 주년이라 이거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회복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뇌기가 정말 뉴욕 도성에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회개가 될 것으로 인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막중한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팔을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번 이상이나 말라리아를 걸리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선교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명예 박사학위를 주려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이 한마디가 뭐인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근본 회개가 될 줄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권면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김영걸 신부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축사를 맡았으면 축하한다 그러고 내려가면 참 쉽겠는데 이 권면이니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뉴욕 목사회가 반세기 50년이 되었습니다. 신년의 해는 다가오는 반세기를 앞에서
이제 1세기를 향한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50년 신년의 이 해에는 밭을 갈아엎어서 그 밭에 비료도 주고 그걸 잘 갈아서 모든 채소나 혹은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준비하는 해입니다.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참 앞으로 1년간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목사회의 임원진 발표를 보니까 지난 50년 목사회 임원 중에서 또 다른 단체의 임원들과 뭐 비교는 아니고 견주어 볼 때 정말 든든한 분들을 골라골라 잡은 게 아니고 골라골라 세우셨어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번 회기의 임원들은요, 보니까 뭐 부정하라고도 안 할 분들이고 돈을 갖다 줘도 안 받을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김명옥 목사님은 순복음 대 뉴욕이 아니라 전 미주 총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어요. 김홍성 목사님은 제가 아주 참 가까이 지냈는데 교회협의회 부회장 회장을 임무를 숭실히 수행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회장 됐을 때 그 가본 일이 별로 없는데 사무실을 가니까 사모님까지 나오셔서 할렐루야 대회 그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임원들이 식당에 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 떡국을 해내고 비빔밥을 해내는 걸 보고 전 먹지 않고 왔습니다만 이 교회 협의회가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준비된 분들이 금년의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양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제 목사회가 참 지난 최 몇 년 동안 어려움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방재근 목사님이 전번 어느 설교에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것보다 교회가 이렇게 정말 더 이상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요. 정말 가슴을 치고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여 마음은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자애로움과 헌신과 봉사의 그 얼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넘어간 사람은 고개를 올라오는 사람, 그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단박에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사회에 이 고개를 넘어가려 할 때 교계와 이 사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의 사명을 주신 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그 다짐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중국 고사에는 늙은 말이 높은 산 꼬부랑길을 잘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
그러한 험난한 산골도 잘 넘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참 잘 선택하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교계를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회가 더욱 발전되는 금년 회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금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KCBN 기독교 방송국 이사장이신 우리 윤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50회기 목사회 이춘식을 제가 만나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50년이면 꽤 반세기인데 저도 미국에 50년 이상 왔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50년 동안 잘해왔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회기 또 이 회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된 분이고 또 총회장으로도 하시고 또 성벽을 잘 쌓을 그럴 분이시고 또 임원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든든한 분이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면도 잘 하셨어요. 축사 잘 하시고 이제 그런데 더 이상 내가 격려를 뭘 해야 되는가 금방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격려를 하고 가겠습니다. 격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잘 나가라고 밀어주는 것도 되지만은 잘못 나가는 사람에게 옳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도 격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그 뭐 신학적인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늘 그 저 구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그 우리 일상적인 이 한영사전이나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정의와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근간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정의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반 콘서트에서 나오는 구원의 정의와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정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수렴해야 되냐 하면 성경에다 수렴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그런 그 이 정의가 일반 사회에서 보는 그런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영한 사전에 나오는 그런 한영사에 나오는 그 정의와 그 정의는 하나의 직업인이에요. 직업인. 예. 종교적인 직업인 목사. 예. 그러나 성경적인 목사의 정의는 다른 거예요. 이걸 꼭 목사회나 목사회장 되신 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런 목사의 그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들을 먹이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이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 중에서 청지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대관을 받은 사람. 청지기 양은 다른 양하고 똑같은 양인데 그 양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리와 싸워야 되고 늑대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또 양을 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자들은 양을 먹는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를 소위 이 싹군 목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싹군 목자와 이 청직이 이 선한 이 목자와 다른 점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여러분들 다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그렇게 임명해서 보내주셨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도 다 날 때부터, 낳기 전부터 예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목사 노릇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싹군 목자같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경륜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구원의 정의를 잘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 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예수님의 양들이 모이는 그런 그 교회를 잘 지도하고, 또 50년 앞으로 더 그런 목사님들 또 목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격려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그런 그 면이 조금 부족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회에서는 이번에는 꼭 신학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토론하고, 어느 목사님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꼭 무슨 좋은 영이 그 성령님 같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간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깨우쳐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좀 이 그런 이 좀 바이블 컨퍼런스랄지 이런 걸 많이 해 주시기를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격려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석이 되시는 최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대미욕지구 50회기를 출발시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에게 많은 격려와 격려와 여러분을 주신 우리 김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모든 순서들을 맡아주신 우리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목사회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몇 년째 목사회 서류와 회계 장부가 인수인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사를 잃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의 목사회의 역사 다시 세워지도록 모두가 함께 힘쓰고 또 기도해 주시고 노력하는 그런 50회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만나교회 당회와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마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조금 멉니다. 오클랜드 가든에 있는 칠성 가든에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조금 멀더라도 다 참석하셔서 저녁 식사와 더불어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미리 완전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사진 촬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0회기 뉴욕 목사회의 이 취임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 첫걸음을 뛰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귀하게 시작하는 우리 목사회가 정말 이 한인 교계의 귀한 본이 되게 하시고 뉴욕 목사회의 본질적 목적에 맞게끔 아름다운 목사님들의 교제와 친교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식탁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참석하신 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